이제 3번 봅시다. 자, 요거는요, 우리 공정시험 문제인데 계산 문제죠? 자, 고용량 공기 시료 채취기로 포집할 때 포집 개시 직후 유량 나오고 포집 종료 직전 유량 나와요. 그죠? 이때 먼지 농도 얼마냐 그랬네요. 자, 우리 유량을 구할 때는 포집 개시 직후 유량, 그다음 포집 종료 직전 유량 두 개를 더해서 평균 냅니다. 단위는 큐빅미터 퍼 미니트 되겠죠. 그죠? 1대 먼지 농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 단위가 큐빅미터 퍼 미니트 나와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먼지 농도는 밀리그램 퍼 큐빅미터예요. 큐빅미터로 지금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시간이 지금 포집 시간이 24시간이래요. 그러니까 포집 시간 곱해주는 거죠. 그리고 포집 시간, 시간이랑 분이랑 단위 환산을 해주면 분분 아워 아워 없어지고 뭘로 우리 포집한 요거 큐빅미터로 지금 얼마 나오는지 계산이 되겠네요. 자, 계산했더니 얼마 나오냐면요. 273.6 나와요. 자, 그래서 Q는 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구해 봅시다. 농도는 자, 지금 먼지 위에 이 밀리그램은 먼지의 질량이고 밑에 거는 지금 우리가 포집한 공기의 부피예요. 그러니까 공기 부피는 273.6 큐빅미터가 나왔고요. 그럼 먼지는요? 측량한 먼지 중량차가 2.2g이죠. 이게 뭐예요? 먼지량이에요. 그럼 그램만 뭘로 바꿔 주시면 돼요? 네, 밀리그램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죠. 1g은 1000mg이니까 1000을 이렇게 곱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했더니 값이 네, 8.0409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어디 셋째 자리에서 단올림 하면은 8.04mg per 큐빅미터.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까요? 자, 송풍기 크기, 유체 밀도가 일정할 때 상사 법칙을 회전수와 연관지어 다음을 설명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건 계산이 아니고 설명이네요. 자, 우리 회전수하고 계산할 때 여러분, 풍, 압, 동 혹은 유, 압, 동 1, 2, 3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 이게 뭐예요? 송풍량 혹은 유량, 압은 이게 풍압, 압력. 그 다음에 동은요? 동력이에요. 그러면 이 회전수는 유량의 1승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또 압력에는 회전수의 여기 제곱이죠. 2승에 비례하고, 그다음 동력은요? 회전수의 3승에 비례한다는 거. 이게 상사법칙입니다. 자, 이거를 그럼 말로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송풍량이 Q고요. 동력이 W, 풍압이 P입니다. 그러면은 송풍량은 회전수에 비례한다. 그죠? 그다음에 2번은 뭐라고 쓰시면 돼요? 2번은 요거겠죠? 동력은 회전수의 3승에 비례한다. 그다음에 3번은 풍압은 회전수의 2승에. 그죠? 2승에 비례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5번 후드의 성능 저하 원인 세 가지. 요거는 여러분 해설에 나와 있는 거 적어주시면 돼요. 송풍기 용량 부족할 때, 그다음에 후드 주변에 심한 난기류가 발생했을 때, 그다음에 내부에 먼지가 과다하게 퇴적되어 있는 경우 그때 성능이 저하되니까 요거 외워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자, 사이클론이에요. 원시력 집진장치. 유효 회전수가 4회. 입구 폭이 12cm니까 이거 미터로 바꾸면은 0.12m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유입 속도 미터 퍼 세크로 15. 그 다음에 입자 밀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함진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입자의 절단 입경을 구하랍니다. 그리고 온도는 350K, 점도는 0.0748kg/m². 자, 그러면 우리 뭘 아셔야 돼요? 네, 절단 입경 공식 아셔야 되죠. 자, 위에는 9hb, 밑에는요, 2πn, 그다음에 입자 밀도 빼기 가스 밀도, 그다음에 V, 그죠? 요렇게 들어가게 되죠. V.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 대입을 하시는데 들어가는 단위 킬로그램 미터 세크로 맞춰 주셔야 됩니다. 루트 9. 자, 우리 여기 점도 보겠습니다. 자, 지금 0.0748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돼야 되는데 아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워를 세크로 바꿔주면 1시간은 60분이고 1분은 60초니까 우리 3600초죠. 1시간은 3600초.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얼마 나오나요? 네, 2.0777 곱하기 10에 5승 킬로그램 미터 세크 나오네요. 자, 그 다음 지금 뭘 볼까요? 자, 우리 요거 볼까요? 2.1도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나왔어요. 요거 킬로그램 퍼 미터로 바꾸면 네,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에 천만 곱하면 되죠. 그래서 1700 킬로그램 퍼 큐빅 미터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가스 밀도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가스 밀도 그러면은 가스 밀도는 우리 영도시 일기 아까 STP 상태면은 1.3kg per cubic meter가 돼요. 근데 지금 온도가 350K이죠. 그러니까 영도시 일기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 뭐 해줘야 되나요? 350K의 밀도로 단위 환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1.3kg per cubic meter에서 이 cubic meter가 몇 도 기준이에요? 영도시 기준이에요. 요거를 영도시를 얼마로? 영도시를 영도시가 273K을 얼마로? 350K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우리 온도는 부피와 비례하니까 이 부피에다가 화살표 위로 이렇게 처음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밀도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밀도값이 1.014 나오네요. 단위 킬로그램 커 큐빅미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다 단위 환산을 했으니까 이제 값만 넣어봅시다. 2.077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그 다음에 B 값은 0.12. 자, 그 다음에 2파이 N은 6이고요. 그 다음에 입자 밀도가 1700. 그 다음 우리 방금 계산했던 가스 밀도 350K에서 1.014. 그 다음에 속도가 15.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 나왔나요? 이렇게 하면 미터 단위로 나와요. 5.91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미터를 뭘로 지금 구하는 단위는 마이크로미터니까 1미터는 10의 6승 마이크로미터랑 같죠. 그래서 10의 6승을 곱해주면 5.918 마이크로미터 되겠네요. 그러면은 자, 우리 어디에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했더니 5.92 마이크로미터 요게 절단위경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온도가 지금 0도시 일기압 아니고 표준상태 아니기 때문에 요때는 입자밀도는 안 변해요. 근데 가스는 기체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가스의 밀도가 변한다는 거 요것만 여러분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